진정해라. 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저 할아버지? 시끄러! 바나나 도둑놈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공격! 할 수 없군. 불어라 바람풍! 조구야! 저 요상한 술수 때문에 아무도 저 할아버지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끝내준다! 이 녀석! 요상한 술수만 쓰고 있어! 야! 불어라 바람풍! 어떠냐? 이 정도면 실력을 알겠지? 난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다음 상대는 나다! 두모! 네가 두목이냐? 이제 그만들 해라! 간다! 쏟아져라! 물소! 굉장해! 자, 이제 그만하라니까! 아직 멀었지? 간다! 안 되겠군! 강해져라! 힘요! 좋았어! 어디? 자! 대단한 괴력이군! 심력의 한자 마법에 이 정도로 대항을 하다니! 하나! 두목! 멋져! 나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이거 말이 안 통하는 녀석이야! 뭐야! 아까 해쳤던 멧돼지잖아! 너 복수하러 왔구나! 너 모두 도망쳐! 올라라 불화!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이 바나나 실컷 먹어. 아니다. 처음부터 내 제자가 멋대로 바나나를 먹었던 게 나빴다. 이쪽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미안하게 됐다. 난 손오공. 화가산의 손오공이야. 넌 보리도사라고 한다. 사과의 뜻으로 선물을 할까 하는데. 저 그럼 아까 했던 기술을 가르쳐줄래? 기술? 한자 마법을 말하는 거냐? 너 같은 원숭이가 한자 마법을? 무리야, 무리. 뭐? 한자 마법은 특별한 소질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대부분은 배워도 사용할 수가 없지. 난 소질이 있거든. 우선 한자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마. 옥동자, 네? 너의 천자탄을 보여주어라. 예? 이게 바로 천자탄이야. 우와! 이 표면에 쓰여있는 글자가 한자다. 한자는 문자 자체의 의미가 있어 그 안에는 강한 힘이 깃들어 있지. 한자의 지식과 자연의 힘, 거기에 자신의 정신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한자 마법이다. 잘 봐두어라. 먼저 머릿속에서 정확한 획순으로 한자를 쓰고 손에 자연의 힘을 모아서 정신에너지를 모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한자 마법이다. 타올라라 불화! 잉? 멋진데? 근데 넌 저런 동그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난 거야? 원숭이는 몰라도 된다 뭐. 자연의 힘을 모은 한자 마법에는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초심자는 천자탄이라는 보조도구를 쓴단다. 일어나셨어요, 보리도사님?
그래. 아침 식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늦네. 바나나 따라간 녀석들이 슬슬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부두마! 어? 어, 왔구나. 늑대가 와! 어? 부두마! 늑대라고? 늑대라면 항상 바나나를 훔치려던 그 녀석인가? 찌개! 사라졌다. 역시 그랬군. 녀석들은 진짜 늑대가 아니네. 방금 말했듯이 혼세 마왕은 무서운 한자 마법 능력자다. 한자 마법을 쓰지 못한다면 상대가 될 수 없어. 그럼 쓰면 되지 뭐. 야, 이 진술한 녀석아, 넌 한자 마법을 못 쓰잖아. 힘만 세다고 다냐? 아이, 나 아까 한자 마법 썼다고. 불화 한자 마법 썼잖아. 우연이라고 해도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가 한자 마법을 쓸 수 있다니 나도 많이 놀랐단다. 그거지! 천재 손오공! 정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한자 마법을 가르쳐주마. 진짜? 그래, 오늘 하루 너의 소질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보리도사님, 왜 이 섬에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흩어진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 이 섬에 왔고 늑대왕의 천자문 조각을 얻을 수 있었단다. 그렇지만 이 섬에는 지난번 작은 조각의 요기보다 더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단다. 혹시 또 다른 조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좀 더 머무르려는 거다. 그리고 혼세 마왕도 막아야 되니까 말이다. 으차! 다 올라라! 으차! 그만하시지. 아직 멀었어. 그리고 저 손오공 녀석에게도 흥미가 생기는구나. 간다! 가자라, 지금! 얘들아, 어서 피하자. 그렇다면 대답해라. 대답하자. 이건 대답할 답 마법. 질문, 너의 진짜 목적이 뭐냐? 저 보리도사를 이곳에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역시 다 대답해버리는 한자 마법이네. 신기해. 왜 나를 붙잡아두려는 거냐? 혼세 마왕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세 마왕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고 계십니다. 아주 큰 조각입니다. 어디서 찾고 있지? 원숭이들의 마을입니다. 뭐라고? 부두목과 아이들이 위험해! 손오공! 잠깐! 나는 못 가게 잡아둬야 하는데. 질문! 324 곱하기 2528은? 에? 계산 문제! 가자, 옥동자. 네. 그러니까 320 곱하기 곱하기 하나. 이거 오랜만인걸. 우린 여기 같은 목적으로 모인 것 같은데. 혼세 마왕,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떠신가?
저 숲이 타고 있는 게 안 보이나? 지금 날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저 불이라면 삽시간에 이 화가산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모두 타버릴걸? 혼세 마왕, 내놈의 술술은 이제 안 통한다. 내려라 비! 역시 보리도사로가 상급 한자 마법인 비유 마법을 쓸 줄이야.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으냐, 손오공? 강해지고 싶어! 더! 부탁이야! 나한테 한자 마법을 가르쳐줘! 더 강해지고 싶어! 너에게 충분한 소질이 있다. 하지만 한자 마법은 하루 이틀 가지고 배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게 아니란다. 섬을 떠나 몇 년이나 수업을 해야 한다. 넌 화과산의 두목인데 이곳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건... 할 수 있겠느냐? 빨리 가르쳐줘! 얼른! 어공, 너를 제자로 삼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 앞으로 스승이나 어른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존댓말? 당연하지. 제자가 스승님한테 반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가? 으이구, 멍청한 녀석. 존댓말이라는 건 상대방을 높이는 정중한 말을 뜻하는 거다.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알았어. 알겠어요, 보리 도사님. 좋아. 앞으로 윗사람에게 말할 땐 명심하도록. 엄청난 바위 돋보기야! 그 결계 안에서 어떻게 천자문 조각을 지키겠다는 거지? 이대로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지킬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보리 도사님을 불러줘. 불을 호! 보리 도사님, 들리세요? 보리 도사님, 샤오예요. 불을 호에 한자 마법을 썼어요. 우와, 샤오 공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보리 선원이 혼세 마왕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법 천자문 조각을 빼앗으러 온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막을 수가 없겠어요. 천자문 조각을?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설마 혼세 마왕은 처음부터 조각을 노린 건가? 화과산에서 찾은 거대한 조각을 노리는 게 분명해. 지금 바로 보리 선원으로 가세. 나와라! 문! 문! 찾았습니다, 혼세 마왕님! 제가 작을 소마법으로 이 호리병에 담아왔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이제 볼일은 끝났다. 모두 돌아간다. 예! 소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천자문 조각 지키지 못했어요. 온세마왕! 내 이놈! 이거 두 사람 모두 와주다니. 혼세마왕, 천상세계 공주님께 이 무슨 행패냐?
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을게요. 각오해라. 누구한테 협박이냐? 니놈들 상대는 우리거든. 목숨이 아까우면 비켜서라. 너희들은 제자들 걱정이 안 되나 보군. 왜씨? 무슨 소리냐? 저 그런데 보리도사님, 배우고 싶은 한자가 있어요. 아, 저 그게 그러니까 용이요. 용? 왜 있잖아요. 커다랗고 꼬리도 있고 입에서 불도 뽑는. 오호라, 용용자를 말하는 거로구나. 네. 자, 잘 봐두어라. 용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러하다. 먼저 여기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마지막으로. 오호라. 이 글자가 용용자란다. 좀 복잡하지. 헌데 이런 한자를 배워 무엇으로 할 셈이냐? 용용자의 한자 마법은 전설의 신수인 용을 소환하는 것. 최고급 한자 마법으로 지금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무리란다. 그래서 짜잔! 아니, 그것은 용의 천자탄. 대체 그건 어디서 손에 넣었느냐? 지하 미궁에 초석을 가지러 갔다가요. 지하 미궁이라면 그렇다면 혹시 그것은? 혹시고 뭐가 이렇게 뭐 있어? 지하 미궁에 사는 용의 신수라고 하면 그 녀석밖에 더 있겠어? 전설의 마수야. 에이? 전설의 마수? 그게 어째서 너희들 손에? 좋아. 한번 불러내 볼까? 잠깐. 나와라. 전설의 마수 용용. 전설의 마수라니, 큰일 났다. 이러? 아니. 이런, 이것이 전설의 마수라고? 더 크고 무서운 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라니. 전설이란 거 믿을만한 게 못 되는구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크고 무서웠는데 손오공이 싸워서 이겼더니 펑! 하고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처음엔 컸다고? 그렇다면 어떤 봉인이 걸려 있었던 게로구나. 넌 이름이 뭐냐? 그런 거 없다, 보리도. 그러면 한자 마법으로 이름을 지어주자. 자, 이름을 짓는다. 이름 명. 엥? 이름 통화 생각다 끼로. 끼로로. 그래, 너 언제나 끼러끼러 하고 말끝마다 붙이잖아. 딱이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름을 끼러. 이런 이 삼장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귀여운 이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끼러. 나의 한자 마법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냐? 응? 끼로르라고 불러주세요, 끼로. 와우, 멋진 이름인데. 자, 그리고 이젠 우리랑 같이 지내려면 아픈 삼장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 끼로로. 끼로? 자, 삼장에 대한 기억이 바뀌어라. 기억할 기. 끼로로, 이게 누구지? 삼장이다, 끼로. 삼장이다, 끼로.
참 줏대없는 전설의 마술세. 옳지 옳지. 그래 착하고. 우리 도사님, 기장 도사님의 편지예요. 편지? 어디? 오공에게서 대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해낼 희망을 보았네. 하지만 지금의 오공으로선 무척 위험한 일이지. 천계 최고의 무술가 염라대왕님께 손오공의 수업을 부탁드리면 어떻겠는가? 힘든 과정이겠지만 오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신중히 고려하게. 주신, 자네 대머리의 상투 스타일은 정말 최악이래. 바꿔볼 생각은 없는가? 이 기장 녀석, 자기도 대머리인 주제에. 저기... 응? 거기 강해지는 방법이 적혀있는 거 맞죠? 넌 몰라도 된다, 윤석아. 도사님, 전 강해지고 싶어요. 오공아, 네가 처음 보리선원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넌 이미 전보다 강해졌단다. 아니요,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12,100,000 혼세 망을 쓰러뜨리고 삼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녀석이 과연 염라대왕님의 수업을 견뎌낼 수 있을까? 보리도사이옵니다, 염라대왕님. 오, 보리도사로군. 웬일인가? 실은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청이라니? 아시다시피 천계를 통틀어 염라대왕님만한 무술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 헌데 왜 갑자기? 그래서 말입니다. 제자 손오공의 무예 훈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시? 그 천방지축 원숭이 녀석한테 무예를? 그랬다가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일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만 천자패를 가지고 세상을 구해낼 잠재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송구하오나 오공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내 훈련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네. 훈련을 견뎌내는 건 오로지 그 아이의 몫입니다. 12,100,000와 혼세마왕에 맞서 대마왕의 부활을 막는 데에는 오공만한 적임자가 없사옵니다. 허허, 이거 참 손오공이라. 염라대왕님. 이거 참 귀찮게 됐군. 그래, 하는 수 없지. 알겠네. 내 수업이 어떤진 알고 있을 듯. 오공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공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염라대왕님은 천계 최고의 무술가시다. 특별히 제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으니 버릇없이 굴지 말고 혹독한 훈련을 반드시 견뎌내야 한다. 알겠느니? 걱정 마세요. 문제 없다니까요. 아, 맞다. 뭐니? 이걸 도사님께서 맡아주세요. 이게 없으면 삼장이 다시 아파질지도 모르잖아요. 얼른 조계 가서 훈련 끝내고 올 테니까 맡아주세요. 그래, 걱정 말거라. 몸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더욱 강해져서 돌아올 테니까요. 다녀왔습니다, 도사님! 역시 천자패를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 염라대왕님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니 수고 많았다, 오공아. 저도 덕분에 강해졌는걸요. 이제 체력을 길렀으니 킹드래곤을 만나서 머리에 지식을 채울 차례예요. 킹드래곤을 만나라고? 누가 그러더냐? 염라대왕님이요. 지식의 샘이라는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한자를 알고 있는 지식의 현자 킹드래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호호, 오공아,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네,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위험할 거란 이야기도 모두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삼장의 마귀마 마법을 풀려면 더 강해져야 해요. 그래, 오공아. 킹드래곤이 한자 지식의 현자라고는 하지만 12,100,000 중에 진왕이 아닌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게야. 보리도사, 뭐 하는 겐가? 어서 오공을 말리지 않고선. 아니, 난 오공이를 믿네. 아, 뭐라고? 분명 염라대왕님께서는 오공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킹드래곤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셨을 것세. 오공,
네. 잘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자신 있어요. 염라 대왕의 무술 훈련으로 엄청 강해진 데다 킹 드래곤한테 한자 공부까지 배우고 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나의 삼장도 저도 갈래요. 한자 공부 경력은 제가 오공보다 한 수 위라고요. 싸움이라면 자신 없지만 한자 공부라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괜찮지 오공? 좋아. 하나보단 둘이 나을 테니까. 저기 그럼 이번엔 옥동자와 함께 다녀오겠어요. 좋다. 허나 명심해라. 아까 말했듯 킹 드래곤은 지식의 현자일지는 모르나 엄연한 시비신마.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될 것이야. 걱정 마세요. 전자패를 하나 더 만들라고요? 전자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아니었어요? 그래. 진짜 천자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가짜 천자패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왜요? 만들어 놓으면 쓸 일이 있을 게야. 분명 이번 상대는 치사한 수를 쓸 테니까 말이다. 헛! 번떠서 만들어라! 번들고 만들죠! 오조!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